이 돌멩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공중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런던에서 총 6시간을 달려서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시간의 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샤워 다 하고 나오니까 6시 55분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는 바로 오늘 스톤헨지와 아스를 가려고 합니다. 2시간이나 가서 보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냥 돌멩이만 보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한 번도 안 오다가 저번 주에 오늘 비가 엄청 내리네요. Good morning. Very good. Thank you. Abdul, he is our driver and he will be looking after us as we go to Glasgow and Aberdeen. Only joking. 500년도 아니고 5000년 전에 지어졌다는 스톤헨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돌멩이들은 심지어 200km가 넘는 곳에서 들고 왔다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고 일단 스톤헨지로 한번 가봅시다. 재미있는 뒷이야기로 1915년에 스톤헨지는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6600파운드, 지금의 돈으로는 3억 파운드 정도의 돈으로 선물을 샀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돌멩이들을 보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년 후에 나라에 기부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51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톤헨지, 한국 돈으로는 거의 76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혼기념일로 산 선물이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분명히 지금은 아내가 매우 좋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진짜로 왜 지어졌는지는 가설만 있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가설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사원으로 이용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대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사용이 됐다고도 합니다. 여기 주위에 엑시비션 전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스톤헨지를 갔다 왔다면 이번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바스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로마인들이 2000년 전에 와서 400년 정도 정착을 했는데 이 마을이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로마인들이 목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유럽 전체에 다 따져봤을 때 유일하게 보존이 제일 잘 된 로마인의 공중 목욕탕이라 그래요. 일단은 박물관에 가서 한번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입구부터 높다란 천장의 돔, 기둥까지 로마시대 건물들이 가진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안타깝지만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어로 들었다. 유명 여행 가이드지 Lonely Planet은 잉글랜드에서 런던을 제외하고 단 한 곳만 찾아야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바스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바스 온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만 바스의 온천수는 녹색을 띈다. 색이 짙어서 밑이 보이지는 않지만 길이가 1.6m나 된다고 한다. 지금도 하루에 15,000갤런의 온천수가 흐르는데 물이 빠질 수 있는 이 배수관은 로마 시대에 지어진 배수관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오래된 도시답게 모든 게 기본적으로 몇백 년이 된 카페부터 식당들까지 즐비한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 집도 방문할 수 있고 레미제라블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다리를 가볼 수도 있고 그 이외에 걷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이 도시는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스톤헨지와 바스의 당일치기 투어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3시간 왕복으로 6시간을 해서 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스톤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아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마추픽추를 갔다 와서 그런지 마추픽추의 돌멩이를 보다가 스톤헨지의 돌멩이를 보니까 뭔가 그냥 약간 없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한 달에 몇 번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때 제가 갔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된 마을이라 그런지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뻤어요. 특히 로만 바스 박물관에 정말 들어가면 우아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게 너무 많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런던 근교에 이런 곳 말고도 캠브리지도 있고 리버풀도 있고 만체스터도 있고 갈 곳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는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